보험스쿨 2교시 주제입니다. 운전보험 필수 시대,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에서도 꼭 필요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운전자 3,300만 시대, 그리고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입니다. 이렇게 정말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해선 안 될 교통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 3,300만 명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2,7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수가 많아진 만큼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 시 운전자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도 잘 가입해둔다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자동차 보험만으로도 대비가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고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즉, 모든 자동차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지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고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자동차 보험만으로 운전자 보험을 완전히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보장 대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입힌, 대인 또는 대물의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고 또는 그리고 내가 다치거나 내 차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내가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형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고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고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형사 합의 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다른 사람의 차를 혹시 운전해 주시거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타짜 손해라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 차가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벌금, 형사 합의금 등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부모님께서 운전자 보험에는 꼭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아직까지 가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운전자 보험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보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보장이 어렵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별도로 운전자 보험의 준비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것은 운전 중에 사고를 냄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외에 기타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고 이 특례법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놓은 예외사항이 있는데 사망, 뺑소니, 시위대 중과실, 중상해 이 네 가지 사고로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외사항의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형사적 책임이란 얘기는 법적 구속을 비롯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재판, 벌금, 구형 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운전자 보험에서 일정 부분의 형사적 손해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뺑소니 이런 용어는 익숙하시겠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2가지 사항이 존재합니다. 신호 위반, 속도 위반,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끼어들기,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음주 사고, 무면허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사고의 경우가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이 가능한 사고이므로 운전자 보험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앞서 1교시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서 운전자 보험 가입자도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우리가 흔히들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의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인데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주의 의무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뭐 간략하게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서 봐야 할 것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벌금 담보가 낮게 가입되신 분들이라면 보상을 받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전자 보험 담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험에 대한 보장을 떠나서 스쿨 존 운전을 하실 때는 항상 서행하시면서 주의를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특약을 좀 많이 넣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특약을 넣을 때 이 부분을 꼭 넣어야 한다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증권을 확인해보면 상당히 많은 특약을 가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적게는 만 원대부터 많게는 10만 원 이상까지도 있으신데요. 사실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 합의금이고 라고 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담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벌금, 세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실손 보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상황에 따라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최대 1억 원까지 가입 금액을 확대하는 보험이 많아졌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서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부상 등급 1, 2,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뺑소니, 음주, 무면허 등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6주 미만에도 보상을 해주는 담보가 출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특약 세 가지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상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담보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과 보상 대상에 대한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의 경우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이라고 불리다가 2009년 10월 이후에는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이름이었고 2017년 3월 이후에는 지금처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형사합의서 작성과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당장 돈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17년 3월 이후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형사합의서를 보험사에 제출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주셔도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니 2천만 원까지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1,500만 원으로 형사합의를 하기로 한다면 500만 원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2009년 이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합의를 하는 데 사용된 실제 금액,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형사합의를 하셨다면 1,50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즉 이 보험금에 대한 수령의 권한을 위임장 및 확인서를 작성을 따로 위임을 받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라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형사 합의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받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실손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벌금인데요. 벌금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민식이법 이후로 벌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벌금 담보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들을 3천만 원까지로 변경을 하시거나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약식 기소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대부분 약식 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담보에서는 정식 재판을 받았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실손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500만 원까지 가입 한도였다면 최근에는 2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되도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2019년 9월 17일부터 공탁 제도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탁물의 수령인을 지정해야 할 때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탁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 간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보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 책임, 나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 보험, 그리고 자차라고도 많이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배상 책임으로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이렇게 세 가지고, 상해 보험에는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가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카테고리 배상 책임 안에 대인배상 1과 2로 나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쉽게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면 대인배상 1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모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때 항목별 또는 등급별로 보상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게 되고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 한도는 일반적으로 무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때 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기보다는 종합보험으로 가입해 두셔야 급작스러운 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꿀팁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급작스러운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씨와 B씨가 길을 걸어가던 중 C가 운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B는 8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 금액은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선생님, 저도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같이 사고가 난 건데 보상 금액은 3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자동차 사고 이후에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은 얼마 이렇게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상하는 항목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금액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계산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부상, 후유장애, 사망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각각에 따른 세부 항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주무꾸구식으로 금액을 산정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내 피해를 정확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피해 보상을 받아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두 번째 사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M보험회사와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의 장모가 동네 분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이 되면서 중상을 입었는데요. 자동차는 무보험이고 장모님은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장모님은 자동차는 무보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란 무보험차에 의해서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쳐서 상대방으로부터 대인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 약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보험차 상해를 담보로 사례의 경우처럼 장모님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험을 사위의 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